성주의 아들 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별로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아 참 이거 고마 세리 치 아플까요? 네 다음에는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아버지 고향이 성주입니다. 여기 우리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님 또 김문수 의원님이 나오셨으면 아주 잘하셨을 텐데 네.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뛰지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또 불러드렸으니까 저를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우리 당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예 우리 다원동자 여러분 오늘이 마침 대구 지하철 참사일입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경기도 바닥입니다. 대구에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거기다가 이곳 출신 전직 대통령 두 분은 지금 그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이 자존심 센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난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난세에 꼭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용기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나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누굽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는 왔다 갔다 한 사람 또 기회를 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웰빙 야당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부자 몸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대로입니다. 어디를 가나 김진태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전에서도 이랬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부는 이대로 김진태를 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당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은 아무리 외면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TK 지역의 언론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 여러분, 앞으로 합동연설에 또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더 확실해질 겁니다. 이것을 우리 보수의 심장이자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곳 대구 경북 지역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확실하게 결론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저 김진태를 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난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김진태는 제대로 싸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김진태는 이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종북 저격수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좌파 정권의 생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꼭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세대교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피 김진태로 꼭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함께 미래로, 이것이 바로 제 이름 JT입니다. 조인 투마로 미래로 뭉칩시다, 여러분!